2018년 4월 13일 취미네 로그. 지금 현재 일본에서 있을 팬미팅과 여러가지 스케줄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와있는 상태이다. 오늘 일본에 왔고 지금은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고 음악방송 녹화를 하다가 이제 막 귀가를 한 상태이다. 요즘에 한 달 뒤면 컴백을 할 예정이어서 계속 준비를 하다가 왔었고 현재 녹음은 다 끝나고 믹스도 좀 나와 있는 상태고 몇 곡은 안무도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자켓 사진도 찍었고 뮤비는 아직 안 찍은 상태.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다. 너무 오랜만에 컴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모르겠다. 처음으로 뭔가 텀이 길었던 것 같아서 팬분들한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한테도 정말 긴 시간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. 우리가 컴백을 안 하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작업도 하고 컴백 준비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지만 어쨌든 뭔가 팬분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마주하지 못했던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서 얼른 나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버린 것 같다. 이번에는 유독 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에 좀 기분이 좋다. 기분이 좀 많이 좋다. 지금 내 얼굴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나? 혼자 있어서 좀 졸려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혼자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다.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연초에 인터뷰에서도 내가 올해였던가 앞으로였던가 꿈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쪽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연초로 넘어오면서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멤버들이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다 같이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. 나도 뭔가 올해로 넘어오면서 내가 왜 이 일에 이렇게 목숨 걸고 하고 있는지,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자각하고 싶었다는 느낌?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,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한 번 더 자각하고 싶어서 인터뷰에도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고,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. 뭔가 성인이 되고 데뷔를 하고, 데뷔 이후로 처음으로 나한테 무언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고, 생각도 많아졌었고,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만의 시간이 좀 길어졌었고, 뭐 계속 스케줄을 했지만 그 뒤에 시간을 말하는 건데, 그러면서 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다. 뭐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는 성격도 아니긴 하지만, 잘 기댈 줄도 모르고 들어주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게 기대는 거라고 생각했고, 그리고 막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, 뭘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. 그래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고,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, 찾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됐었던 것 같다. 한 3-4개월 정도 좀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, 이제 그 일을 겪고 지나오면서 확실하게 좀 괜찮아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, 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, 하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일본에 호배 형이랑 같이 스케줄을 하러 왔었고,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좀 우리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다. 우리 음악, 우리 뮤비, 우리 공연하는 영상, 뭐 우리 사진들, 뭐 이런 것들을 옛날 거부터 좀 쭉 보다가 문득 보게 됐던 게, 영포레버 공연하는 영상이었는데, 콘서트에서 우리가 그 곡을 공연하는데, 우리가 공연하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이제 팬분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영상을 담은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는데, 그때는 우리가 노래를 안 부르고 있었고 팬분들만 이렇게 그 노래를 계속 불러주고 있었는데, 그걸 보고 좀 되게 많이 울었었던 것 같다. 그거 보면서 그때 정확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걸 보면서 막 왜 눈물이 났는지도 모르겠고, 막 그러다가 좀 이건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.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건데, 그거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하면서 좀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? 왜 이걸 입고 있었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다.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컴백하고 싶고 콘서트 하고 싶고 빨리 같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한자리에 있고 싶고 빨리 같이 노래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다. 뭐 그런 이유도 있었고 3월 초에는 우리끼리 다 같이 여행을 가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우리끼리 갔을 때 다 너무 사실 거기 가서 뭐 별거는 안 했는데 그냥 고기 구워 먹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우리끼리 게임하고 밥 해 먹고 3일 동안 그거밖에 안 했는데 내에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냥 옆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뭔가 그때는 저번처럼 이건데 뭐 이런 생각보다는 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말 그대로 좀 힐링이 됐다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다. 갔다 와서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시간도 길어졌었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.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3-4개월 동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스케줄들도 하고 있지만 그 텀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렸을 땐 이미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음 앨범 그 정신 차려서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를 딱 끝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기대되고 빨리 나오고 싶고 빨리 노래 들려주고 싶고 우리 사진 빨리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 찍었는지 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멤버들 다 이번에는 이런 곡 들고 나왔다고 녹음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잘 만든 것 같다고 빨리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다.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였고 아무튼 그래서 요즘 정신이 맑아지고 나니까 요새 기분이 좀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였고 일단은 일본에 오랜만에 또 팬미팅 하러 왔으니까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 만들고 돌아갈 거고 마지막으로 한국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컴백하면 뭔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멤버들도 나도 다시 뭔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정말 내가 느낀 거 이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걸 멤버들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원래 하던 것처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.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내가 올해 들어서 가장 생각나는 말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냥 팬분들한테 우리의 진짜로 우리의 이유가 돼버린 것 같아서 우리가 있는 이유가 어쨌든 이유가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계속 같이 있고 앞으로 노래할 수 있는 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버린 거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. 그래서 그때 골든디스크인가 서가대인가 상을 받고 남준이 형이 이제 아마 그 수상 소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형이 그 얘기를 해줌으로써 좀 뭐랄까 너무 하고 싶었던 말 해줘서 그때도 기분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다. 아무튼 나는 지금 다시 자각을 하고 내가 찾고 싶었던 이유를 찾은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.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으니까. 아무튼 요즘 그러면서 살고 있었다. 로그를 20분 가까이 찍어본 건 또 처음이네. 아무튼 또 내일도 아침부터 내일이 아니지 오늘 곧 한 7시간 뒤에 오사카로 가서 팬들과 악수회를 할 예정이라서 빨리 씻고 자긴 해야 될 것 같다. 일본에서 스케줄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서 앨범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컴백 잘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. 2018년 4월 13일 진의 로그 끝.